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동안 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온 북한이지만 탄도미사일을 서해로 발사한 건 올해 들어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도발에 담긴 북한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처음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렇게 발표가 됐다가 지금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같은 거예요? 예, 탄도미사일은 이제 하늘 높이 이렇게 공을 던졌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 탄도를 그리는 미사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단거리는 1000km 이내를 단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000까지가 중중거리, 예. 5500까지가 중거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ICBM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1000km 이내에서도 SRBM은 쇼트 레인지라고 해서 이제 단거리고, 그다음에 CRBM은 이제 근거리. 그러니까 단거리에서 아주 짧은 거리거든요. 단거리보다 1000km... 일반적으로 더 짧은 걸 근거리, 예,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그러니까 큰 구분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1000km 이내가 단거리인데, 예. 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짧은 사거리, 뭐, 이렇게 과학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정의는. 보통 한 2, 300km, 3, 400km 이내로 하는 게 이제 그 CRBM이기 때문에. 네. 에, 그 부분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저녁 시간에 약간 어둑어둑할 때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이제 보통 지금 최소한 6대의 텔,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거든요. 예. 6발이 동시에 발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이동식 발사대라고 하는 그 발사대에 4발이 들어가는 캐니스터라는 통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6대면은 이제 24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4발의 캐니스터가 들어있으니까 4발을 연속으로 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4발씩 들어있는 걸 동시에 6발을 쐈거든요. 아,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격 훈련이라면은 캐니스터에 있는 네 발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쏠 텐데, 예. 그게 아니고 이제 동시에 여러 발을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보복 능력이 있다, 동시 발사 능력이 있다. 실제로 이제 이번을 습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북한이. 아니, 근데 그, 아무리 그래도 동시에, 발사가 됐다 하더라도 탐지를 할 때는 각각이 탐지가 안 됩니까? 근데 좀 우리가 군 당국이 밝힌 거 보면 한 발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발수가 늘어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레이더의 특성이. 예. 레이더는 직선으로 그 전파를 잡거든요. 예. 그럼 이제 한국은 이제 한반도 지역은 산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전방에 산악 지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남쪽에서 각도를 잡으면 전방에 예를 들어서 1,500m의 산이 있다 그러면은 각도를 잡으면 이게 높이 올라가면은 한참 뒤에 이제 그 표적이 잡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쏜 건 CRBM의 특징은 뭐냐면 사거리가 짧고 그다음에 고도가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산악 지형이 있으면은 초기에 못 잡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뭐 우리 군의 무능력이 아니고, 예.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발을 쐈더라도, 예.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포착 자체가, 예. 이게 애매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동시에 쐈다 그러면은 요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예. 요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만약에 남쪽을 향해서 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동시에 여러 발을 한 통해서 한꺼번에 확 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동시에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방어 시스템에서 요격을 할 때 이렇게 날아와도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아 올라갈 땐 이번에 서쪽으로 갔거든요. 예, 예. 이번에 연습이니까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예. 그런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 이제 산을 넘어서 내려오거든요. 예. 그때는 바로 포착이 됩니다. 아, 포착도 되고 요격도 가능하다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런데 이제 고도가 낮으면, 예.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낮아지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짧아지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노린 거고,
일단 서쪽으로 쐈기 때문에 포착은 상당히 어려웠고요. 예.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내려오는 순간까지는 내려오는, 그러니까 고도를 높여 내려올 때는 레이더가 잡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레이더로 잡은 다음에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얘기죠. 예. 이제 그걸 지금 위협으로 보여준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런 대응이 돼 있느냐의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제가 좀 여쭤본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건 아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모든 미사일 요격망은 미국도 그렇고 100% 요격은 못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잡고 우리의 잔존 능력으로 보복 공격을 하는 거지 100발을 쏘면 100발을 다 잡는다라는 요격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상쇄한다 그러면, 네. 요격시에는 성공하는 겁니다. 아, 그런 점을 노렸다 이렇게 또 해석이, 예.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예. 지금 서해상으로 발사한 점. 이것도 좀 주목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서해상으로는 발사를 잘 안 하잖아요.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근데 그럼 서해상으로 발사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의 무력 도발 때문에 한미가 2월부터 계속 서해상에서 그 한미연합공군 훈련을 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보도할 때도 서부 전선에 있는 적 비행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부대가 습격 훈련을 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가 서해상에서 훈련을 하니까 자기들이 서해상에 한미, 왜냐면 비행장이 없으면 비행기는 무용지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행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훈련을 명시적으로 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한미 연합 훈련에 대응한 나름대로 어떤 무력 시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는 이게 어떤 훈련입니까? 네, 원래 군대에는 훈련을 안 하면 안, 예.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했죠. 예. 훈련 이제 양보하겠다. 왜냐, 북한은 우리가 훈련을 하면 대응 능력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항상 원했던 게 훈련 중단이거든요. 예. 그다음 트럼프 정부도 북미 관계 개선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하고 이제 보조를 맞춘 거죠. 한 5년 동안 안 했죠. 예. 근데 사실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북한은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핵 공격까지 위협까지 지금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 훈련이 상당히 강도가 높아요. 어떤 그러니까, 성격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일부는 1, 2부로 나눠서 1부는 이제 방어, 2부는 반격 이런 측면인데, 예. 이번은 이제 북한의 그 위협이 커졌기 때문에, 네. 반격 쪽에 더 방점이 있어요. 굉장히 공세적 그다음, 훈련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반격, 방어도 있지만,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오니, 예. 한미도 상당히 공세적으로 하겠다는 대응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어떤 패턴으로 보면 북한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도발을 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게 시작입니다. 뭐 제 전망이 틀리길 뭐 바라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까지, 김 위원장은 보통 훈련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일상적인 훈련에 나왔고 딸까지 데리고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번 훈련이 이제 본격화되면 상당히 많은 훈련들이 지금 그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야외 기동 훈련은 아직 안 했어요. 예. 여기 이제 대규모 사단급 이상의 사실 최강의 이제 야외 기동 훈련을 지금 하려고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럼 분명히 이제 북한이 이건 시작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데 이제 북한이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대륙 도발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 한미의 전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무한정 뭐 도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미가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 원점 확인이 안 되고 겸허한 이런 도발 아니면 ICBM이나 ICBM의 정상각도 발사나 이걸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인공위성 발사를 그 명분으로 한 사실상 ICBM 엔진 시험이라든지. 예. 이런 매우 한미가 대응이 어렵고 한미가 상당히 피곤해할 도발, 특히 이제 원점 확인이 어려운. 예를 들면 뭐 과거의 아픈 기억입니다만은 목함지뢰 도발이나. 예.
천안함 폭침 같은 경우는 원점 확인이 안 되거든요. 예, 예. 무인기 도발도 사실은 원점 확인이 안 됐거든요. 정확하게. 그런 교묘한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한미한테 상당히 아픈 그런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미 당국이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인 거죠. 무엇보다 더 사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혹시 국지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한미도 윤 정부나 바이든 정부가 힘에 의한 억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국지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명시적으로 한미도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북한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발하는 게 9.19 군사합의는 안 깨는 선에 지금 그 선을 좀 교묘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도발한다 그러면은 한미도 지금 선언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여기든 대응을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적인 국지 도발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한미가 대응하기 어린 형태 아주 교묘한 도발의 가능성은 남아 있죠. 근데 서해 북반 한계선, 그러니까 NLL 때 해안 포문을 일부 개방했다 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여러 번 있었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해안포, 원래 이제 해안포를 봉쇄하는 게 9.19 합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포병 사격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고, 고강대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지만, 네. 그러나 자기들이 이제 그 당할 수 있는 한미의 보복을 명분을 줄 수 있는 도발에는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닐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좀 쿼드 우리나라에 가입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북한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이 미치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에 지금 신냉전 국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마 북중러 연대를 강화할 거고 예. 여기 윤 정부는 이제 한미 협력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네. 이 긴장 국면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강대강 대치로 자꾸 가게 되면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어서요. 하여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선 화제성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스크린 다방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